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class! I'm your teacher, Katie. 알아두면 바로 쓰는 패턴 영단어의 Katie 선생님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색깔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배워보고 또 이건 무슨 색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을 함께 공부했었죠. 여러분, 다들 잘 기억하고 있으리라 선생님은 믿어요.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단어 공부 신나고 재밌게 배워봅시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Let's go! 여러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진들 중에서 어떤 사진을 가장 좋아하나요? 선생님이 제일 아끼는 사진은 바로 가족 사진인데요. 가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모두들 너무 행복해 보여서 가장 좋아하죠. 요리 솜씨가 좋은 엄마와 또 털털한 성격의 아빠, 시험이 멋진 할아버지, 사랑의 잔소리가 너무 심한 할머니,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너무나 멋진 미남인 우리 삼촌, 저를 너무나 예뻐해 주시는 고모까지, 또 안 싸우는 날이 없는 언니와 어렸을 땐 참 귀여웠던 남동생까지,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보니까 예쁜 추억이 뭉글뭉글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여러분의 사진에는 어떤 추억이 가득하죠? 자, 여러분 가족 사진 잘 보셨나요? 이쯤 되면 오늘 어떤 걸 배울지 딱 알겠죠? 맞아요. 오늘은 가족들을 영어로 각각 어떻게 부르는지 배워볼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의 단어 공부 함께 시작해 볼까요? Let's start! 아빠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father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Father. Father. 아빠는 영어로? That's right. Father. 자, 그럼 엄마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Mother. Mother.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Mother. 다시 한번 아빠는 father. 엄마는 mother. 너무너무 귀여운 형제가 있네요. 형, 남동생 모두를 가르치는 영어는 brother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Brother. Brother. 형제는 영어로 brother. 와, 언니 동생이 엄청 서로 엄청 닮았네요. 이렇게 언니 동생을 가리키는 단어를 영어로 sister이라고 해요. Sister. Sister. 언니는 여동생의 sister. 여동생은 언니의 sister. Repeat after me. 선생님 따라해 볼게요. Sister. 여러분, 우리는 명절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죠. 아빠의 형제들은 삼촌, 엄마의 형제들은 외삼촌이라고 하죠. 이 모두를 합쳐서 삼촌은 영어로
uncle이라고 해요. Repeat after me. Uncle. Uncle. 삼촌은 영어로 uncle. Good job, everyone. 자, 이모는 엄마의 언니나 여동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빠의 누나나 여동생을 고모라고 이야기하죠. 아빠와 엄마, 자매들을 모두 다 aunt라고 해요. Let's say together. Aunt. Aunt. 이모는 영어로 aunt. 친할머니, 외할머니를 모두 다 합쳐서 grandmother이라고 불러요. 같이 말해볼까요? grandmother. grandmother. 아까 엄마는 mother이었죠. 여기에 grand를 붙여서 할머니는 grandmother. 다시 할머니는 grandmother. Very good. 할아버지는 영어로 grandfather이에요. 방금 배운 grandmother처럼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모두 grandfather이라고 합니다. Repeat after me. 선생님, 따라해볼게요. grandfather grandfather 할아버지는 영어로 grandfather 자, 이제는 배운 단어들을 열심히 외워봐야겠죠? 선생님이랑 함께 신나게 노래 불러보면서 함께 해볼게요. 오늘 배운 단어 같이 복습해볼까요? 엄마는 mother, mother, mother. 아빠는 father, father, father. 남자 형제는 brother. brother, brother. 여자 형제는 sister, sister, sister. 삼촌, 외삼촌은 uncle, uncle. 이모, 고모는 aunt, aunt. 친할머니, 외할머니는 grandmother, grandmother.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grandfather, grandfather. Now it's your turn. 엄마는 아빠는 남자 형제는 여자 형제는 삼촌이랑 외삼촌은 이모랑 고모는 친할머니 외할머니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Very good! 엄마는 mother, mother, mother 아빠는 father, father, father 남자 형제는 brother, brother, brother 여자 형제는 sister, sister, sister 삼촌, 외삼촌은 uncle, uncle, 이모, 고모는 aunt, aunt. 친할머니, 외할머니는 grandmother, grandmother.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grandfather, grandfather. Now it's your turn. 엄마는 아빠는 남자 형제는 여자 형제는 삼촌이랑 외삼촌은 이모랑 고모는 친할머니 외할머니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Very good.자,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부르는지 배워봤어요. 그럼 우리는 자신 있게 가족들을 영어로 소개할 수 있어야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해요. 먼저, 가족들을 소개하려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봐야겠죠? 저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질문한다면 Who is? 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Who is he? 그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He is 누구누구 라고 대답하면 되고 Who is she? 라고 그녀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She is 라고 대답하면 돼요. 어때요? 너무 쉽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같이 문장 만들어 볼까요? 먼저 Who is she? 아까 엄마는 영어로 Mother 이었죠? 그럼 엄마를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Who is she? She is my mother. 그녀는 저의 엄마예요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큰 소리로 선생님 같이 따라해 볼게요. Who is she? She is my mother. Who is she? She is my mother. Who is she? She is my mother. 아빠는 영어로 뭐였죠? That's right, father. 그럼 선생님이 영어로 물어볼게요. Who is he? He's my father. Who is he? He's my father. Who is he? He's my father. 형, 오빠, 남동생 모두를 brother이라고 했었죠. 그럼 who is he? He's my brother. Repeat after me. Who is he? He's my brother. Who is he? He's my brother. Who is he? He's my brother. 언니, 여동생을 뭐라고 했었죠? That's right, sister. 그럼, who is she? 라고 물어본다면? She's my sister. 이라고 답하겠죠. 다시 한번. Who is she? She's my sister. Who is she? She's my sister. Who is she? She's my sister. 아까 삼촌은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That's right, uncle 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Who is he?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He's my uncle 이라고 답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Who is he? He's my uncle. Excellent! Who is he? He's my uncle. Who is he? He's my uncle.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들 같이 문제로 풀어볼게요. 이쪽을 한번 볼까요? Who is he? 그는 내 남동생이에요. 남동생은 영어로? Brother.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하죠? Who is he? He's my brother. 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Who is he? He's my brother. 자, 다음 문제. 여기 이분은 누구인가요? That's right. Father. 바로 아빠였죠.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갈게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Who is he? He's my father.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문제. 이분은 누구시죠? 이분은 저희 할머니세요. 할머니는 영어로 뭐라고 했었죠? That's right, grandmother. Who is she? 이분은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맞아요. She's my grandmother. Wow, perfect.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 배워봤어요. 어때요? 단어가 쉽게 쏙쏙 잘 외워졌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물어보는 표현 어떻게 말한다고요? 맞아요. Who is he? Or who is she? 그럼 대답은? He's my father. Or she's my mother.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단어들이랑 문장 여러 번 큰 소리로 말하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말아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Study hard an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